브리또. 브리또. 아, 브리또. 저거 너무 맛있죠. 네. 정하나 씨는 브리또 매일 네, 괜찮아요? 평소에도 되게 자주 먹고 좋아하는 걸 오빠가 알고 있기도 했던 멕시코 음식 쪽을 많이 좋아하시고. 네네, 그런 것도 좋아해요. 네. 향신료도 잘 먹고. 처음에 칸쿤 후보지가 나온 이유가 네. 향신료, 그 고수도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아, 요리 때문에 그쪽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네, 비행기를... 그러면은 접근이 좋네 아주. 네. 분위기 저기...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점수 땄다. 야, 근데 요리 시작 전에 아, 꼼꼼한 성격이 나옵니다. 와, 이거 다 분리시켜놔. 근데 저게 요리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정리를 딱 해놔야지 요리를 잘할 수 있어요, 빨리. 소스를 담아 먹어야 되니까. 우리 또 소스부터. 어, 칼질 보면 알 수 있죠? 어, 아, 칼질 좋은데? 칼질은 해보시긴 해보셨네요. 네네. 네. 한 시간 지난 거야, 뭐야?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다지십니다. 저희 제한 시간 30분입니다. 이미 30분은 내 짐작에 지났겠지? 몇 시에 시작했지? 한 2시간 지난 것 같은 기분인데, 기분상. 야, 이걸 30분 안에 어떡하지? 진짜 근데 큰일 났네. 어, 씨, 걱정이네. 어, 현실 직지하셨네.